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5, 4, 하바바 3, 2, 1, 하늘에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임세현 식당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동시 송출 생방송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안진걸 소장님이 왜 안 계시냐? 지금 쓰레기가 약간 있었는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셨어요. 제가 말렸는데 못 말립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 버리고 올라오실 예정입니다. 예, 저는 오늘 예비 후보가 드디어 된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또 청와대 있을 때 함께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정재혁 후보님의 출판 기념회에 MC도 봤었습니다. 광주에 내려가서요. 그래서 우리 정재혁 후보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광주 네. 강산을 예비 후보고요. 정재혁입니다. 네. 제가 우리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인사를 좀 드릴까요? 매일 새벽에 눈 뜨면 제 이름처럼 살려고 다짐합니다. 정치 제대로 혁신하겠습니다. 아. 정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름 너무 좋네요. 정치 제대로 혁신하죠. 나는 삼행시 뭘로 지어야 되나? 임 뭘로 지어야 되지? 여러분 삼행시 좀 올려주십시오. 좀 좋은 걸로. 네. 아, 사회볼 때 삼행시 지었나요? 시작했는데요?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오신 우리 안진거 소장님 쓰레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버릴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버릴 쓰레기가 너무 많아. 네. 아, 우리 또 같이 청와대 근무했던 김영문의 킹사이다 TV 김영문 비서관님도 오셔서 댓글 남겨주셨네요. 아, 예, 예비 후보 축하드린다고. 예. 예, 우리 김영문 비서관님도 양천 갑이죠? 을인가 갑인가? 와, 거기서 양천. 활동을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양천을인가요? 예. 와, 대단했어요. 네. 천여 명이 모였어요. 예, 엄청 많은 분이 오셔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인천 부대변인의 청와대 동료들이 곳곳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양새가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정재혁 우리 후보 선임 행정관님. 네. 이제 후보라 해도 되죠? 네. 후보죠. 예. 네. 아, 두 분이 원래 두 분 방송이니까 계속 하세요. 예. 예, 저는 쓰레기 버리 왔으면 두 분 옆에 쓰레기가 있잖아요. 손 닦으셨나요? 예, 정말, 손 닦으셨나요? 아, 그 재활용 쓰레기여가지고요. 먼지는 네. 없었습니다. 저희가 잘 돼서 꼭 이런 쓰레기가 아니라 다른 쓰레기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세현 소장님 책 어디 있죠? 아, 저기 있는데요. 주세요. 갖고 오세요. 잠시만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잖아요. 아, 제가... 그 사이에 정재혁 행정관님 네. 책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홍보 좀 해주십시오. 와, 정재혁 신 마법 같은 광산의 변화. 제가 이 북콘서트 갔는데 이 신이 정재혁 씨는 마법같은 광산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 씨의 줄임말 신이기도 하고 네. 또 무슨 뜻이다 그랬죠? 영화의 신. 신. 네, 그러니까 네, 네. 정재혁 신 그 네, 뜻도 네, 네. 있는 거고. 혁신의 주님 혁신. 혁신의 신. 네네네. 네, 네. 여러 뜻이 있네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매지컬 체인지인 광산이니까 광산을 마법같이 변화시켜버린다. 네. 그러니까 영화 신, 혁신, 그다음에 그 정재혁 신은의 또 줄임말일 수도 있잖아요. 정재혁 신 마법 같은 광산을 일궈낸다. 좋습니다. 여기 청와대 선임행정관 신이 또 있습니다. 신 네. 신난다의 신도 있죠. 정재혁 신난다. 미운을 기부로 바꾸면 임세는 식당이 되잖아요. 식당. 아니, 그건 너무. 아, 나 이번에 알았는데요. 네.
임세윤 식당에 식당인가 했더니 임세윤 식의 당을 만들겠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멋있었어요. 네. 네. 광주 혁신경제연구소장도 맡고 계시고요. 네, 참 네, 좋습니다. 네, 네. 광산구 체육회 이사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할 거 다 하고 있죠. 예. 아. 임세윤 소장도 책자랑 한번 하셔야죠. 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지난주 일요일에 출판기념회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아, 정말 제가 너무 전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자리 통통 비면 어떡하지 걱정돼가지고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 서 계신 분이 많을 정도로 제가 성황리에 잘 치러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정재혁 우리 후보님도 광주에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그러니까 광주. 근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소개를 못 시킬 정도인 거예요. 아 진짜 제가 끝나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잘못했네요. 아니 근데 진짜 당사자가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막 누가 오신 건 알겠는데 막상 이름이 안 불러진 걸 이게 체킹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너무 죄송했다. 상처 입고. 아 그러니까 상처 입으신 분. 네, 제가 방송에서 떠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재혁 후보님 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광주에서 무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정재혁 후보님의 북콘서트에는 임세은 소장님이 사연을 받습니다. 사연을 받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금 퀴즈 하나 낼게요. 임세은 소장님, 정재혁 선임 행정관님, 그다음에 지난주에 출연했던 김용문 비서관님 세 분의 공통점이 몇 개가 있어요? 아,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아, 김용문 전 사회통합 비서관님, 정재혁 전 청와대 국민안전담당관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세 분의 네, 공통점 몇 개 있네요. 예, 일단 네. 정재혁 소장님이 먼저 생각나는데 말씀해 보세요. 뭐 우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함께 근무했다 동료다 서로의 동료들이다 일. 그다음에 행정관도 있지만 선임 행정관급 이상의 네. 또 저는 뭐랄까 우리는 급을 따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그 행정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고공단은 선임 행정관이었다. 일반 행정관은 아니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아 맞습니다. 두 분이 민망하니까 제가 세 번째 이번에 정말 윤석열 김건희 안동은 폭정에 맞서면서 민생 경제 살리기 앞장서는 실력 있는 후보로 이번 총선에 도전한다. 네. 자, 그다음에 또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또 임세윤 소장님도 이야기해보세요. 프리토크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정치 신인이고 혁신가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후보 예비 후보다 정치 신인이고 혁신가다 네 번째까지 네. 인정. 네. 예,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다섯 번째. 네. 이 셋의 북콘서트를 전부 다 안진걸이 참여해서 역할을 했다. 정재혁 소장님 북콘서트는 제가 축사. 네. 김용문 전 사회통합 비서관님 북콘서트에서는 사회. 네. 임세훈 소장 북콘서트에서는 문지기. 책 판매와 문지기. 네. 네. 디프리 사회. 아 하나가 또 있네요. 그 셋 북콘서트에 저도 다 참석했다. 그렇죠. 여섯 네. 번째 임세훈 소장이 또 다 참여했다. 네. 이런 뭐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일곱 번째 여러분. 네. 이건 절대 덕담이 아닙니다. 천여 명 이상이 네. 참여해서 맞습니다. 그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나 다른 선의 경쟁자들이나 네. 또는 우리 사회에 뜻 있는 시민들 봤을 때 깜짝 놀랐다. 네. 이분들의 평소 역량이 그대로 드러났다. 평소의 의리, 역량, 실력이 인원으로도 드러났다. 네. 예, 이 정도의 공통점. 아이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마 또 하나 여덟 번째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뜨겁게 사랑하는 애민자들이다. 네. 한 10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가장 중요한 게 네. 뭐죠? 올해 4월 4월에 당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야 좋습니다. 김용문 비서관님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계십니다. 정말 없는 사람 우리가 없는 사람. 야 우리 김용문 비서관님도 이렇게 보고 해준다. 이번 내 김용문 비서관님 그 친구분 김용문 양천을 찐 민주당 네. 정재혁 광산희망 이렇게 쳐주고 있는 이범내 선생님 김용문 사회통합 비서관에게 빨리 전해주세요. 지금 방송에 나오지도 않는데 엄청 보내고 있어. 지금 벌써 성함을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김용문 영문도 모르고 지금 김용문이 계속 나와. 제 방송 아닌데 영문도 모르고 김용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혁 소장님 네. 나오셨는데 네, 광산에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정재혁 소장님 오늘 저희가 더 띄워드려야 되는데 정치 제대로 역신하자는데 그러니까 정치
제대로 혁신하자. 정재혁. 맞습니다. 참 대단한 세 분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말 보람과 근진을 열심히 했던 분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탄생돼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 보낸 것에 대해서 한편은 미안하면서 그래서 더 열심히 투쟁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공통점도 있네요. 네. 두 분이서 이제 대화를 좀 하시냐면 저는 지금 인사이트 TV, 인생 식당 TV, 안정일 TV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좀 편안해야 되겠습니다. 그곳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광주에서까지 올라오셨는데 이 방송을 위해서 좀 주변에 좀 널리 알려고 빨리 들어와 들어와 해주세요. 들어와 들어와. 예. 좋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 저희 미림여고 앞에 그 미림 분식이라고 고등학교 때 단골이었던 데 가서 그냥 라이브 생방으로 틀었어요. 엄청나게 보셨던데요. 먹방을. 근데 그게 실시간으로 동접이 300이 넘었는데 지금 네. 이렇게 광주에서 귀한 분 오셨는데 여러분 300 꼭 넘어주십시오. 어제 제가 먹방 그 맛없는 먹방을 보시는 분도 300이 넘으셨는데 네. 지금 우리 정재혁 우리 후보님 좀 네, 보러 네, 많이 네. 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예, 임선식당 TV는 벌써 100여 명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동접이 세고 점점 올라가니까. 네. 그다음에 그 먹방 글쎄 어떻게 된 게 한 만 명 가까이 보셨대요. 그러니까 그 뭐 맛없게 먹거든요. 제가 네. 제가 안 그럼 제 먹방을. 사람들이 저한테 먹방 절대 하지 말라는 게 네. 맛있는 걸 맛없게 먹는 스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걸 그 뭐 입맛 떨어지게 한다. 이범래 선생님께서 임세은 삼행시 안진걸 TV 올려주셨는데요. 네. 임세은 관악을 임세은 관악을 예비 후보자가 새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은 언제요? 지금! 재밌네.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권용호 TV님께서 안진걸 소장은 어디로 출마할 예정입니까? 혹시 송갑석 지역구? 아, 거기는 그 강의원 전 강의원 경기도 우리 농수산물 공동생 우리 더민주 혁신회의 대표 소장 강의원, 대표도 계시고 네, 또 여러 종분들이 있는데 예, 예. 저는 불출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총력을 다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임세은, 김용문 또 우리 정재혁 선생 같은 분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밖에서 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예, 좋습니다. 임세은 식당 TV에 진짜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좀 댓글 좀 읽어주시죠. 네, 식당 손님이신데. 네. 뭐 연비아님이 임진년의 임진년의 새 세상을 바꿀 은총받은 국회의원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김봉진님께서 정재혁 지지자라고. 와, 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지자라고 또 출판기념회도 제 출판기념회도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김영문 킹사이드 삼행시 해주셨어요. 삼행시도 임자 디올백 사주고 싶은데 새 세일을 안 해. 은 언제 돈 벌어 사주나. 디올백 품자를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김을 킹사이드 팀께서 정재혁 삼행시 정 정치하는 재 재미있는 동네 형인데 저 이게 형이라고 하지 말고 정치를 참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치열하게 하고 정재혁 혁신하고 전진하는 정치가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 임세식당 TV 100명 돌파했고요. 네. 여러분 안중근 TV도 빨리 들어와 주세요. 저희도 100명 돌파해야죠. 달려라 한인이 네. 임다르크 통과됐나요? 네 어제 적격 통과됐고 오늘 예비 후보 등록 마쳤습니다. 와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제 예비 후보라고 네. 하셔도 됩니다. 예 임세은 예비 되시고 후보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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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혁 예비 후보님은 진직 적격 네. 통과하고 1차에 통과하고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 아이스 브레이킹 좀 진행했고요. 네. 사실 정재혁 국민안전 담당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큰 신뢰를 받았고 네. 코로나 국면이라든지 이럴 때 정말 맹활약을 하셨는데 네. 뭐 외곽에 안독을 차간 같은 분도 있었지만 네, 네, 네. 본인 소개를 좀 네. 길게 네, 하셔야 돼요. 네, 네, 네. 근데 너무 지루하게 길게 하지 말고 재밌게 길게. 막 성대모사 같은 거 하십시오. 네. 그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커뮤니티는 누가 좀 이것 좀 올렸나요? 방송하고 있다고? 아, 올렸겠죠. 올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올리고 있겠습니다. 예. 임세은 식당 TV를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쭉쭉 올라가고 계시니까.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제 그 광산의 수안 국민은행 사거리에다가 캠프를 차렸거든요. 예. 아주 크게 아주 광주에서 제일 아마 크게 현수막이 걸려 있을 건데요. 딱 세 개의 의미로 그 딱 문구가 돼 있습니다. 문재인을 지킨 사람,
그 다음에 이재명을 세운 사람, 오. 광산을 일으킬 사람. 이렇게. 야.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네. 세 분의 사랑, 문재인과 이재명과 광산 주민. 광산을 일으킬 사람. 사람. 네. 그렇죠. 네. 문재인을 지킨 사람은 아시겠지만 5년간 제가 5년이나 계셨군요. 네, 있었습니다. 17년에 문 열고 들어가서 2021년까지 정확히는 53개월 와. 있었죠. 대단합니다. 저는 20개월 있었는데 그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 아시는 이제 하승창 수석 우리 안진걸 시장 하승창 수석님부터 이용선 수석 그다음에 그 김거성 우리 수석님 정무수석실에 와서는 강기정 수석 최재성 수석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누구죠? 마지막 수석이 이철이 수석. 이철이 수석. 사실 왜 그러니까 뭐야 감정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시민사회 수석실. 네. 나중에는 정무수석실. 예. 그렇게 이철이 수석이 북콘서트 때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강기정 광주시장 전 정무수석, 네. 김거성 목사님 전 시민사회 수석. 아 오셨었죠. 수석님 맞으셨죠. 전 정무수석. 아 맞네. 세 분. 청와대 세 수석이 세 분이 나왔어요. 북콘서트 네. 그건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임생 소장님 때는요. 수석님들은 안 오셨는데 수석보다 더한 수석 연예인들. 아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배우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은정 대배우님. 네, 이은정 대배우님. 그 다음에 MC 장훈님, 아. 장석 평론가님, 박지훈 변호사님. 네네 봤습니다. 그다음 뭐 또 누구 있었죠? 또 아 그 매불쇼의 정영진 전 MC님. 야,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엄청났죠. 연예인들이 뭐 엄청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세운 사람이라고 했던 거는 제가 이제 53개월 하고 2021년 9월 1일 날 이제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출신 중에서 제가 영입이 돼서 그 경선 당시에 이재명 경선 캠프로 영입돼서 이제 제가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강훈대 우리 사회혁신 비서관하고 같이 영입된 케이스로 9월 1일자로 영입돼서 이제 캠프에 들어가서 경선이었을 때입니다. 경선이었을 때 그때 이제 지금 탈당하신 그 마음에 안 드신 분하고 경선할 NI? 때 예, 예. 그분하고 경선할 때 엄근진 그분? 예, 그분은 아니다 싶어 제가 그런 사람 이제 언급도 하지 말자고 예. 예, 굳이 예. 아니 어차피 우리 사람도 그때 아니고 굉장히 제가 기억나는데 임세은 부대변인이 과감히 사표를 쓰고 나와서 이재명 후보 대변인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청와대 입이 문재인 입이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 같다 이것도 그때 당시 화제가 됐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비슷한 지금의 강문대 비서관, 전 사회통합 비서관님 그 다음에 국민안전 담당님 등이 한 그 2020년 9월 행정관들 네, 아, 그러니까 현직은 아니지 이제 비서관 행정관들이 한 20분 정도? 그 당시에 저는 이제 3명 딱 그때 9월 1일자로 3명이 나중에는 20분인데 네네, 처음에는 3분이 들어갔을 때 그때 또 굉장히 미스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들어갔고 대선을 그때 치른 다음에 아쉽게 이제 연장 대선 우리가 정권 연장 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6월 1일자 지방선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기왕 보궐선거 할 때 이재명 대표님 인천기왕 보궐선거에 제가 이제 저 혼자만 또 추천이 돼서 기왕 보궐선거에 가서 제가 인천기왕에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드릴 때 기획 홍보실장으로 아 인천까지 가셨구나. 한 달 반 이상을 제가 숙식을 하면서 근데 그때는 정말 보수 유튜버 두 달 가까이를 보수 유튜버들이 그냥 그 캠프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 진짜 쌍욕을 하면서 찍고 그랬는데요. 정말 그걸 다 뚫고 제가 기획 홍보실장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정책 공약 만들고 팩트체크 영상 만들고 하면서 그렇게 대표님 당선됐는데 일조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자기장 취하겠다고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세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내려와서 광산을 꼭 일으키겠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혁입니다. 광산을 일으키는 정재혁. 박수 한번 보내세요. 여러분 아는 분도 있었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다 듣보청이었잖아요. 듣보도 못한 청년. 우리는 사람에게 잡이라는 말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안 붙이고 싶습니다. 듣보청. 근데 이제 여러분 조금 익숙해졌잖아요. 임시영 소장님도 처음에 듣보청이었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청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청와대 청년 정책관인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임시영 소장님 뭐 김건희 성대모사의 달인이다. 윤석열 태진의 선봉이다. 시작해서 댓글에도 응원이 엄청 올라오는데 이제 아마 정적 소장님 전 행정관님은 저희 둘이보다는 아마 모를 수 있는데 아, 그럼요, 그래도 옛날 국회에서 민주당 보좌관으로 아주 잔뼈가 굵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강동구에서도 또
네. 정말 험한 일, 당직자로서, 네. 지역구 당직자로서도 엄청 네. 고생했어요. 그래서 사실 임세훈 소장은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진선미 의원님이 있고, 네, 그 10년 보좌했던 박영선 전 보좌관인데, 네, 그분도 네. 시사평론가로 이번에 데뷔를 네. 하셔서, 아이고, 그랬군요. 스피스 TV도 네. 나오고, 다음 주를 안진우 TV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안진우 TV에서 지난주에 방송 데뷔도 했어요, 작년 말에. 아, 그렇군요. 네, 많이 봤어요. 네, 박시동 네. 평론가님이랑, 네. 저기, 박영선 네, 네, 네. 평론가님이랑 셋이 해가지고, 그분이 좀 이따 보러 오신대요. 아, 좋네요. 좋아, 좋아요. 뭐라고 하냐면, 지역에서 진선미 의원님 오기 전에 네. 감동해서 제일 고생하신 분. 네, 아이고, 아이고. 지역 의심을 엄청 네. 하셨다고 네. 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몰랐네요. 이재명 개항 캠프에 가서 네. 52일 동안을 그분이 네. 둘이랑 아, 싸우고 진짜 고생하셨어요. 이제 청와대 주신 저 혼자만 네. 유럽에 갔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진짜 들어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네. 네. 임세훈 출판기념회 영상은 지금 임세훈식당에서만 2만 명 가까이 봤어요. 아, 출판기념회 2만 명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네. 정작 북콘서트는 그 김영문 북콘서트도 안진우 TV에서 생중계 했거든요. 근데 네. 정적 분권을 들고 강제사니까 우리가 못했는데 오늘로 네. 좀 용서를 해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재혁 소장님 이 북토크 네. 늦었지만 북토크 네. 시국토크는 몇만 명이 보실 거라고 저는 아마 믿습니다. 우리 텅 PD님께서 재방송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아, 네. 저희 주말에 돌아가면 또 많이 네. 누적으로 많이 조회수 재방송을 올라갑니다. 재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텅 PD님이 재방송을 네. 토요일 일요일 날 멋지게 올려요. 네. 그럼 본방보다 많이 본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로. 본방 한 2,000명, 3,000명 겨우 넘었는데, 와, 제 방은 막, 장인수 기자님 같은 경우는 임세훈 소장은 저희랑 같이 MBC 장인성 기자님은 네. 본방, 제 방만 18만 명? 아이고. 네,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 저희 이제 저희 댓글에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그 적격 통과 발표가 안 나와서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 그래서 지금 네네. 오늘도 지금 댓글에 걱정이 많았는데 뭐 적격 심사 통과해서 축하한다는데 근데 저 문제는 뭐냐면 저는 걱정이 한 개도 안 됐거든요. 아, 당연히 되겠지. 언젠가 시간 문제지 이제 아, 이랬었는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은 혹시 아,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걱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제가 저를 잘 아니까 통과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어서 그냥 뭐 별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재혁 후보님도 오시더니 아, 걱정했다고 이러시더라고 보자마자. 사실 이제 캠프나 네. 뭐 임세훈 소장을 지원하는 외곽의 이제 싱크탱크들은 걱정 안 해서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약간 서류를 늦게 내신 것도 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걱정하시고 또 경쟁자가 있는 거잖아요. 선거라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선의 경쟁자에도 네. 일부 또 경쟁자를 응원한 분들은 어, 저 사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네. 악담 비슷한 거. 네, 네. 근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악담이나 그런 부당한 행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DJ 노무현 문재인을 배출한 가장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 있는 정당인데 현역 의원님들이 신인들 도전하면 불편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렇죠. 그래도 네. 오 후배님. 그럼요. 당연히 경선은 기본인데 네, 네. 아주 실력도 없고 이상한 사람이 도전했으면 어쩔까 했는데 아 정재혁 소장 같은 분이 도전한다면 네, 네. 난 너무 기쁘요. 우리 선의 경쟁하고 재밌게 가지고 선거도 경선부터 흥행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정책 경쟁에서 서로 누가 한 명 되면. 정책 그대로 흡수를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 네. 통합선보 만들어서 국민의힘 확 거의 20, 30% 차로 꺾어버립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이재명도 네. 대통령 만들고 그렇습니다. 네. 또 민주당을 더 세게 강하게 만듭시다. 네. 얼마나 네. 있어요. 맞습니다. 좋죠. 맞습니다. 아, 나 그러면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현역 의원한테도 막 마음이 가고 네. 설령 내가 이제 신인을 지지하면 신인 경기 찍는다 하더라도 그럼 진짜 행복하잖아요. 어, 누구 찍지? 현역도 괜찮고 신인도 멋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저는 민주당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근데 두 분이 이제 말은 못하겠지만 시대는 생각하는 게 네. 치열하다 보니까 네. 워낙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과 네, 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구태도 있고 그러니까 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안진걸 TV나 임세식당 TV는 일체 네거티브를 안 하거든요. 네. 항상 그 후보님의 장점과 후보님 네. 사랑한 거 널리 알리고 그다음에 심지어 상대 후보님들도 좋은 분들이다. 그렇죠. 너무 좋은 네. 경쟁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네. 네. 두 분은 차마 말을 못 하시 안 네. 하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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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두 분의 마음 고생 그리고 그 신인으로서의 그런 불공정 차별 그다음에 일부 악담 진짜 못된 거 고생은 엄청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더욱 우리가 신인들을 더 많이 응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안진걸 TV에는 현역 의원님들 거의 안 나오세요. 옛날 이슈실 때 나왔는데 임세훈 식당 TV나 안진걸 TV 요즘에는
몇 달 전부터 무조건 신인들만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라도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직도 이거 안 돼? 아무래도 요 정도에서 이렇게라도 아 이게 저는 제가 기울어진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요. 신인들은 운동장이 10... 없어요. 아. 그냥 남의 운동장에 가 있는 겁니다. 남의 네. 운동장.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소개를 좀 했으니까 정재혁 소장님은 이제 어떻게 출마를 결심하게 됐어요? 네. 워낙 역량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와라는 데도 많으시고 네, 네. 뭐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으실 텐데 능력도 네, 네. 있으셔서 그래도 이렇게 국회 보좌관도 해보시고 상황도 있어보니까 사실 공적 영역 일이라는 게 좀 피곤하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책임감도 커지고 맞습니다. 사생활도 포기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내가 정치를 뛰어들어야 했다 직접 네. 그런 계기도 한번 설명을 주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제가 5년 있다 보니 네. 청와대에는 국민이 뽑아준 선출된 권력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선출된 권력이 아닌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통제가 작동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문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네, 먼저 했던 네, 게 네, 네. 권력기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권력기관이 검찰, 안기부, 기무사 3개가 그렇죠. 있었는데 정보를 다루고 정보를 네. 다루는 3개의 권력기관인데 네.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을 다 쳐냈어요. 국정원을 국내파트를 다 걷어내서 네, 아예 걷어내서 국내파트 못 접근하게 했고 너무 자랑하신 거죠. 기무사를 기무사도 거들에서 아예 네. 안전 뭐 지원부로 아 격상시켜 버렸고 기무사 이름을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 기무사 까먹고 있었어요. 네. 기무사 자체가 없어져서 네. 뭐 국군 안보 지원 사령부로 네. 격하시켰죠. 지금도 다시 부활을 시켜 버렸더라고요. 네. 그렇게 유일하게 검찰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검찰을 위시해서 아주 기득권 관료화든 지금 뭐 요새 뭐 아주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득권 관료 카르텔이 딱 펼쳐져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기득권 관료 카르텔이 이 선출된 권력들을 갖고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네.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기득권 관료 카르텔이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구나. 정부 부처 그다음에 공공기관 전 부처에 좀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걸 법과 제도로 가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이뤄내지 않으면 국민은 항상 뽑아줬는데 왜 니들은 그렇게 정치 못하냐. 항상 이렇게 싸움만 붙이는 선출되지 않은 기득권 관료가 카르텔처럼 굳건하게 버텨있는 것을 법과 제도로 갈라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걸 법과 제도로 해야겠다. 제가 정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와. 근데 그거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그렇죠. 기재부. 네. 기재부 다는 아니고요. 기재부 일부. 일부. 기재부 일부. 어디나 검찰 내에도 아주 보셨잖아요. 김건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은순이 23억이나 부당이 됐다고 검사가 뛰쳐나와서 조합서를 썰었잖아요. 네, 조합의견서를.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검사는 기소를 못하지만 딱 유죄라는 걸 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괜찮은 분도 분명히 있다.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 특수부 일부. 기재부 일부. 그다음에 감사원 뭐 이런 일부 국정원 이런, 국정원 일부 아니 국정원 없고 국정원 그걸 걷어내 버렸으니까요. 네, 네. 이런 아주 기득권화 지금 또 개입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정치공작 우리 때 우리 때 네, 문재인 정부 아, 때는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아 이런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우리의 대통령인 선출된 권력까지도 개입을 해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선 때도 이재명 대선 캠프에 결합해서 이후에 정권을 잡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 관료 권력들, 기득권 관료 권력들을 걷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냈고 TF를 만들었고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초기 1년 안에 그걸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안 돼버렸어서 다 못 이룬 게요. 네. 특히 검찰 쿠데타 그렇죠. 세력들을 우리가 걷어냈어야 되고 피눈물이 나죠. 지금 생에도 피눈물이 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아주 이제 막장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검찰을 위시로 한 윤석열 정부 마지막 검찰을 위시로 한 뒷단에 그렇죠. 아주 기득권 권력들 관료 권력들이 이제 검찰을 윤석열 정부 검찰을 뒷단에 다 나와 있어서 이 여기만 이제 걷어내면 정말 국민이 뽑아준 선출된 권력이 제대로 이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나올 것 같고 민낯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검찰들은 계속 해왔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 권력을 걷어내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도 더 많이 해왔을 거 아닙니까? 애들이 얼마 많이 폭탄 전행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검찰들도.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알게 된 것까지도 많이 진입을 해왔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애들 걷어내면 된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저는 그걸 목격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법과 제도로서 이걸 어떻게든지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치에 뛰어들게 됐고요. 저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회의를 해야 됐습니다. 오, 가족.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 다 식구들이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식구들 모아놓고 10중 8분은 식구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힘들까 봐. 식구들 모아놓고 네.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저거 있습니다. 네, 네, 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제가 좀 결혼 늦게 해서 아. 아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딸 네. 와이프가 있어서 한번 모아놓고 제가 이러저래서 아빠 이제 정치를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네. 쳐다보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분명하게 반대 네. 막 이야기를 해서 첫 번째 무산 네. 또 일주일 있다 다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머리를 써서 각자의 삶을 존중을 하자. 네.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정치를 하고 고향에 내려 정치를 할 때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고 엄마 살아라. 와이프가 이제 좀 공직 생활을 있다 보니까 네. 엄마랑 너희들은 그럼 너희들 삶을 살아라. 네. 아빠는 네. 내려가서 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광주에 내려가서 네. 정치를 할 때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손을 들더니 아빠의 정치하는 삶이 개인의 삶이냐. 네. 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제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제원 나쁜 사람이고 장제원 아들도 나쁘다 노예. 아. 나쁜데 노예인이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더 이상의 지탄을 받더라. 네. 그래서 네가 아빠 너가 정치하는 게 그냥 너 하나로 끝나는 게 가족 같은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 아,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똑하다. 아, 이 세대의 애들은 우리하고 틀리구나. 네.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두 번째 회의도 결렬을 했고 죄송하다. 안 되겠게 마지막 세 번째 결렬. 두 번을 진행했네. 가족회의에서 분열된 거야. 아빠 출산을 했냐고 했는데. 나 재밌는 거 하나 읽어줄게요. 김광성님이 이분 안 소장님만큼 말씀이 많군요. 동문여서 그런가? 근데 이제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 지금 임세은 소장님 커뮤니티에 우리 방송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강민석 대변인님 전 대변인님이 올랐는데 이분이 오늘 뉴스가 나왔잖아요. 사표 쓰고 총선 나간다. 그래서 아, 네. 아 강민석 대변인님 출사표 던졌대요.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 정재 그 행정한 방송합니다 했더니 출사표는 아니고 사표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사표 임세은 소장님 댓글 달아놨어요. 아까 아니 사표가 곧 출사표가 되는 거죠. 사표 앞에 출만 붙이면 출사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임세은 식당 TV에 들어와서 댓글 다신다 그랬는데 다나 뭐 이런 채팅 이런 거 안 해보시는지 모르는데 그런 거 잘 안 하시는데 강민석 대변인이 이제 유튜브도 나오시고 채팅도 다시 해야 돼요. 청와대 대변인 물을 빼세요. 아 제가 네. 강민석 대변인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 같이 진짜 뭐 진짜 저희가 진짜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늘공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어공이었잖아요 임명된 네. 분들 근데 부처에서 오신 늘공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강민석 대변인 임세은 부대변인 체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았다고 네. 케미도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강민석 대변인 사표 환영하고 출사표는 더 환영합니다 네. 그 사랑된 이별님께서 임세은 식당 TV에 북콘서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영상 감동이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인생 식당 TV 가시면요, 여러분 그 북콘서트 전체 화면 영상? 그래서 네. 이윤종, 이경, 박지훈, 뭐 MC 장훈 등등등의 아주 멋진 박시동, 박시동 이광수 오창석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영상 축사들 네. 추미애 전 장관님, 뭐 네. 전현희 위원장님 뭐 등 다 있어요. 네. 꼭 봐주시고 박찬대 의원님 등등. 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네. 해갖고 두 번째까지 부결되고 세 번째 때는 그럼 가결된 겁니까? 아, 세 번째는 안 되겠기에 네.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 찬스를 써야겠다. 네. 먼저 두 분을 좀 섭외를 해놓고 가족 여행을 가서 장인 장모님한테 이제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장인 장모님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빠가 그래도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있으니까 좀 네.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그 덕에 그냥 샥 그냥 고기 구우면서 장인 장모님 벌점에서 물정 그냥 넘어가서 그냥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제가 바로 광주로 내려와서 이렇게 1년 넘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서 아무튼 민주적이다 결국, 근데 그러니까 결국 장인 장모 찬스로 네. 어르신들은 솔직히 네. 부모님들이나 장인 장모님은 네. 우리 사이가 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네. 네.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도 네. 어느 순간에는 우리 집안을 빛내고 네. 내
아들 딸이 그렇지 원래 그게 될 제목이었다면서 제일 먼저 찬성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네, 네, 원래 저기 무조건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네, 네. 결국 부모 장인장 뭐 찬스로 돌파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너무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그 뒤로 이제 한 번씩 이제 연락하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많이 지금 응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응원 받고 지금 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누대지 않게 더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제가 그게 있어요. 지금 책에 이거 한 5회를 풀어야 되겠어요. 책에 보면은 이제 이거 사실 제가 다 한 거 이거 다 정말 제가 다 쓴 겁니다. 인터넷 소점에서 판매도 되고 있던데요. 네, 교보문고 인터넷 교보문고에 가서 알라딘에도 있어요. 네, 알라딘. 판매가 네. 되고 있고요. 사실 사시겠다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네, 교보문고의 네. 매대가도 있습니다. 우와. 네, 네. 우와. 그게 지금 대출 쓴 게 아닙니다. 안진걸 추천사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님 추천사도. 네, 이재명 대표님 추천사, 전현희 위원장님 추천사, 네. 그다음에 안진걸 우리 소장님 동지 추천사 있고, 그다음에 저요 그 중학교 제가 지금 활동하는 지역에 있는 중학교 2학년 5반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환준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 되신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가 네 현수막을 본 것 같다. 그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와, 그건 감동적이다.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 이완준 선생님께서 성보중학교 선생님께서 또 추천사도 또 써주면서 제 옛날 얘기까지 쭉 써주셨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뭐 다른 얘기하다가 제 책에 그게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 전사자로 돌아가셔서 거기에 그 비석에 있는데 그 비석에 제 이름이랑 뭐 이렇게 있어요. 뭐 딸, 뭐 이렇게 손자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남편 이름이 지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사실 신랑이 그 정치 제가 하는 거는 지원하지만 본인 이름이 밝혀지고 이런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해서 제 책에는 그 남편 이름을 지웠어요. 거기에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지워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이름 있는데 그러니까 임세은 이혼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 막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 동네에서 제 적격심사 안 나올 때. 아 적격심사 안 나는 게. 적격심사 안 나올 때. 불화가 있다. 가정불화 있다. 이혼했다. 엄청 아니 가족불화가 부적격 차이도 아니지만 엄청 화목한 걸로 유명한데. 아 그러니까요. 남편이 엄청 임세은 소장님 네. 잘 챙겨요. 네. 우리 모임하고 있으면 막 남편이 데리러 오는 것도 제가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석에 있는 이름 지은 것은 그 남편의 의지를 반영한 거고. 전혀 무관합니다. 네. 그런 거와. 하여튼 별 소문이 다 있어요. 하여튼 젊은 여성 후보니까 하여튼 네. 뭐 별의별 얘기가 제가 입에 못 담을 이야기도 많은데 그렇죠. 예. 저희는 다시 한번 선의 경쟁, 네. 공정한 경합 그리고 재밌는 민주당의 경선을 요구합니다. 네. 그 신인 후보들이 안 그래도 불공정하고 굉장히 거의 90대 10 정도 네, 기울어져 맞습니다. 있는데 이러면 현수막도 못 걸고 의정보고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없고 뭐 너무나 힘들잖아요 여러분. 일단 당원 명부도 없습니다. 현역원들은 의정보고회를 당원 명부도 없어요. 의정보고회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대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쵸? 나 봤어요. 막 엄청해. 동별로 돌아다니죠.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그리고 다 집집마다 꼽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꼽을 수도 네, 있고 우리는 명함 못 부리잖아요. 의정보고회는 네. 진짜 아파트 가보면 여러분 주소만 다 꽂아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럼 신인들은 명함을 꼽아놓는 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예. 불법입니다. 가가호호 방문과 그 뽑아놓는 거 불법입니다. 아, 자, 일단 당원 명부가 없는 게 제일 불공정하죠. 또 우리는 여기까지. 예. 그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를 걸고 싶어도 누가 당원인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도 제 책에 추천사도. 예. 오!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대표님, 강기정 시장님, 박병국 구청장님. 봐봐. 기초, 광역,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 되실 대통령 될 사람. 와. 야, 박수. 예.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안진걸 TV의 사람님이 오셔서 안진걸 정재혁 동문이세요. 역시 인물입니다. 정재혁 동문 보고. 저희가 예전에 저는 원래 전혀 학연 지연 혈연을 철저히 배격하잖아요. 제 고향은 한반도이고 제가 고향이 어딘지도 거의 밝히지 않는데 다만 아니 뭐 맨날 밝히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향은 한반도 아니 맨날 밝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독도를 반드시 윤석열 정권이 버리려고 하는 거 폐결령 걸 지켜낸 다음에 네. 언젠가 간도와 만주와 연해주 일대 너 중국과 러시아하고 이야기해서
한반도로 합병해서 사이좋게 지낼 꿈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아니요. 김건희입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가 특사가 돼서 김건희 씨가 내가 고통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뭐 고난도 없이 선출된 사람도 아닌데 명품 코바나 네. 코바나 콘텐츠로 맨 가서 명품 뇌물이나 받고 있고 그러면서 뇌물 받고 민망했던지 내가 통일할 거야. 너. 내가 통일할 거고 사회통합도 할 거고 뭐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우리 국민은 좌우 없이 국민만 생각하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명프로 네. 1TV님이 안진걸TV에 인성고 화이팅이라고 제 고등학교를 밝혀버렸네요. 예, 제가 제 고향은 한반도이지만 학교는 광주 인성고를 졸업했는데요. 이제 정재혁 소장님이 이제 14에 제가 15인데 아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죠. TMI입니다. 자, 근데 임 소장님이 네.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오셨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임세훈 소장님은 중학교 때 DJ랑 펜팔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DJ가 임세훈 소장님 보낸 편지가 네네 전시되어 있잖아요. 네, 네, 김홍걸 의원 책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임세훈 소장님 책에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책에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저는 정재혁 소장님 북콘서트 때 깜짝 놀랐어요. 인성고 은사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특히 지금 현역 교장 선생님 오셨더라고요. 네, 네, 최한석 교장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그것도 두 분의 공통점이네. 그러네. 네, 그러네요. 네. 스승님들이 네, 네, 그러시. 와, 우리 제자 역시 그때도 네, 참 네. 야무졌다. 네. 좋은 일 할 줄 알았다. 큰일 날 줄 알았다. 네. 그럼 그다음에 선생님들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셨죠. 네, 그래서 네, 살짝 해 네. 보세요. 고등학교 이야기도 혹시 추억이 있으면. 아, 저 지금 인성고 분들 많이 들어온 거 같아서. 아, 지금 인성고 분들 오셨습니다. 많이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어, 지금. 저희가 우리 저 광주 14회 인성고 때는요. 그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학교가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예전에 있는 학교가 있었고요. 학교가 이전할 때 제가 첫 번째 학교 이전에서 거기서 졸업한 학번인데 제가 89년 90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88년도에 이전을 할 때 네.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즈음인데요. 자기 책상을 들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속도로가 국도거든요. 어떻게 그래? 국도 1번지입니다. 광목강. 3학년 때 이사가셨나요? 아니 2학년 때. 2학년 때. 2학년, 제가 1학년 때. 그러니까 2학년 저도 책상을 부자 들고 옮겼어요. 2학년 가을에 국도 1호선입니다. 광목강. 가장 고통사고 많이 난 위험한 도로를 학생들이 책상을 자기 책상 들고 한쪽에 줄을 서서 쭉 걸어서 이동을 했는데요. 상당히 거리가 되거든요. 아마 걸어서 한 1시간은 걸을 것 같은데 그거를 책상을 들고 이사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9시 뉴스 해외 토픽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이사를 자기 책상 들고 이사를 했던 그리고 나서 거기서 첫 번째 졸업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최한석 지금 교장 선생님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아마 학교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부임을 했던 선생님이셨어요. 아~ 저 때. 근데 이제 지금 교장 선생님 되셨을 때 오셔가지고 그때 콘서트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렇게 오주셨던 그런 선생님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더 누대지 않게 정치해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것 처신이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 와. 정말 다르게 정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네. 스승님까지 북콘서트 오신 분들 네네. 책 출판 책 추천사까지 막 써주신 분들이 있다는 건 그가 제자로서 어떤 품성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또 스승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네, 또는 맞아요. 아이들에게 그렇죠. 자식들이 부끄럽지 않은 정체가 되었다는 건 참 좋은 것. 우리가 보통 뭔가 맹세할 때 네. 또는 뭔가를 결의할 때 또 뭔가 부끄러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부모님, 그렇죠. 스승님, 네. 또 자식들. 아이들 네. 그다음에 가장 친한 절친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두 분의 그런 마음은 아마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두 분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애들이 네. 제가 훈훈해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그 강민석 대변인님이 지금 저기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아니 왜 갑자기? 두 분 통화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시도해볼게요. 아니 강민석 대변인님은 문재인 정부 때 맞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인데 네, 네, 맞습니다. 청와대 대변 발탁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네, 네, 그랬죠. 근데 중앙일보 내에 진보 개혁성의 네, 기자였던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대변인 하실 때 임세훈 부대변인도 그랬지만 논평을 참 깔끔하고 네. 아, 진짜 잘하셨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성우 목소리 참 안정감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현장 전화 연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요? 목포의 최일곤 행정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청와대 행정 전화했더니 낼름 받아가고 최일곤 저출연 아 최일곤 최일곤 행정 아. 다음 주 금요일 최일곤 와요? 잘하잖아 최일곤 와요? 네. 네. 네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마다 임세훈 소장의 청와대 동료들 아.
다 신인들이니까 고생하시잖아요. 그분들도 계속 모시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마 이기현 비서관님도 언젠가 올지 모르고. 일단 7번 행정관님 지금 줄 서 있어요. 계속. 그렇겠네요. 줄을 서시오. 자, 인생 소장님도 잠깐 뭐 책에 쓴 책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아, 제가 지금 네, 그때 찍은 사진을 네. 지금 조금 우리 텅디 PD한테 보내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하나씩 제가 지금 보내고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네. 그 사진을 보시는 동안에 우리 정재경님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네네. 여쭤봐요. 사실 호남 정치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진보 개혁세력의 선봉이고. 그 선봉은 뭐냐면 불에 맞서 싸우는 거며 또 한편으로는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DJ가 그랬고 네, 네. 노무현을 1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광주 전남이었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당시. 네, 그래서 네, 네. 노무현 대선으로 된 거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당 세력이 그렇게 음해를 했는데도 네. 지금 2017 대선 때 압도적인 네. 2010년도 그렇고 17년 압도적인 지지를 두 번 보냈고 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도 근데 뭐 호남하고 아무 인연이 없잖아요. 그냥 경북 안동 네, 네. 시골 뿐인데 엄청난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더 큰 지지를 보냈던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근데 최근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호남의 정치인들, 호남의 정치 풍토가 네. 전혀 개혁이나 혁신적이 못하다. 네. 제대로 싸우지도 않는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좋아하는 뭐 민영 배우님이나 뭐 정재혁 소장님 지역하고도 겹치는 또 이용민 의원님 뭐 몇몇 분은 그래도 열심히 싸우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건 정당의 긍정으로 평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평가. 그래서 보니까 제가 여론조사 봤더니요. 다른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른 지역에는 현역 물갈이 여론이 한 55% 안팎인데요. 호남은 70% 안팎입니다. 네네. 그건 엄청나게 분노하고 실망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호남의 출사표 던진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호남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만들었는데 네. 도대체 뭘 했냐는 비판들이 많으시죠. 저희가 이제 21년에 재작년에 광주에 내려와서 이제 정치를 하다고 보니까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도대체 이제 그렇게 많이 모아줬음에도 힘을 모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특히나 이제 광주 전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거고요. 광주 전남이 이제 민주당의 본산이다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싸우기도 해야 되고 또 가장 격이 있고 품격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치의식이 많이 높으십니다. 근데 이제 광주 전남 의원들이 그만큼의 역량을 발휘해서 싸움도 제대로 못했고 또 그만큼의 격과 품위를 가지고 정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줄서기 정치 특권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줄 세우기 하면서 공천을 자기중심적으로 공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 PD수첩에서 네네네네 실패하더라고요. PD수첩에서 현역 의원들이 선거에 이미 개입하고 네. 근데 그 선거에 총선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 공천에 불법 부당을 개입했다. 호남 예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광주가 거의 다 그렇게 많이 해버렸죠. 지역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을 공천을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친분관계를 따져서 공천을 주고 사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지방의원들이 지방 주민들한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좀 잘 보이면 되는 이런 형태들을 계속 보여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원 공천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투표율이 압도적이었던 지지율이 30%대로 뚝 떨어져 버리는 지방선거 지지율이 그런 형태를 보여버렸던 거죠. 냉정하게 이제 네. 투표를 안 하는 걸로 평가를 해버리셨던 거 냉정한 평가를 주시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네. 아마 냉정한 평가를 다시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정치의식이 많이 높아 있는 게 광주 전남의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시니까 네. 정말이지 이번 총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정말 당에서도 그렇고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공간이 꾸려져서 지금 공천룰이 잘 실행되고 있는데 네. 정말 마지막에 제대로 된 공천까지 끝까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으면 또 정말 냉정한 평가가 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하게 마지막까지 공천 관리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진짜 이 광주 특히 호남 쪽에서 특히나 광주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절대로 오만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네.
강민석 대변인님. 예, 이한소장님. 그 지금 안진걸 TV 임세현 식당 TV 인싸 TV 공동 생방송 중인데요. 강민석 아, 대변인님 그 사랑했던 임세현 부대변인 후배님 후배 예, 그리고 청와대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아꼈던 국민안전 담당관 정재혁 선생님 지금 출연하셨는데 예. 우리 강민석 대변인 오늘 사표 썼다는 게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예.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다들 궁금하셔서 안 나온 거랑 똑같은 건데 예 아니 사표 앞에 출만 붙이면 출사표가 된다고 아까 다들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백여 명의 시민들도 응원해 주시면서 보고 있는데 그냥 예.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 정재혁 예. 국민안전담당관 응원 예. 말씀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사표 쓰신 말씀 잠깐만 뭐 길게 통화하시면 불편하실 테니까요. 예. 준비도 없이 이렇게 이제 적응하셔야 돼요. 정치는 예. 이제 이렇게 강민석 대변인님 말씀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재미가 일단 없습니다. 예,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십시오, 대변인님. 저는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냥 완전 이제 생얼 그냥 보여드리는 기분인데 아까 이제 그 톡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이렇게 돛단배 하나로 이제 망망대해를 건너는 심정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우리 이제 옛날 청와대 시절 동료가 아니라 동지였었는데요. 임세은 부대변인이랑 선대위 대변인이었죠. 이재명 대표. 그렇죠. 예, 예. 임세은 우리 동지. 그다음에 정재혁 담당관님이 저의 앞으로의 이제 지도이자 나침반이 될 거예요. 이 두 분들이 잘 가야 저도 잘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열심히 백업해 드리겠습니다. 그 임세은 식당 잘 알고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좋은 건강한 레시피가 그 굉장히 이제 가득한 식당이라고 알고 있고 그 이 식당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우라병도 좀 이렇게 다스리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는 4월 지난번에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1300만 가까이 이제 보셨는데 네. 서울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올 4월에는 서울의 봄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제 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말씀 너무 잘하시오. 아니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준비 안 됐는데. 준비해서 온 안진걸보다 더 말을 잘하십니다. 아니 무슨 말씀. 천만 부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아유 저 술 마신다고 저 얘기 저 전화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전화를 하셨구나.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예.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예. 예. 대변인님 갑작스러운 10회에도 뭐 인삼주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예. 임세은 식당은 이제 총선 때까지는 음주 그 영업은 중단했어요. 아, 예. 하겠습니다. 다만 건강한 정책, 맛있는 예, 정책, 예, 멋있는 예. 정책들로 레시피가 짜졌는데 총선 예. 후에는 뭐 이제 소맥 간단하게 레시피 준비할 것 같고요. 강민석 대변인님 예. 정치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하십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 예, 예. 이렇게 선배 청와대 내 선배님이었는데 이렇게 후배 부대변인 후배 국민안전담당관 추사표 예, 먼저 던진 분들 정말 예. 선배들이 응원해주고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는 모습 그게 무슨 예, 예. 인맥 항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치와 예, 정책으로 예. 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문재인 예. 이재명과의 의리와 또 예, 예. 연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큰 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대변인님. 예, 전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약주 맛있게 드시고 지역 경제 많이 살리시고요. 예. 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강민석 대변인님 오늘도 말씀도 잘하시면 글을 진짜 잘 쓰세요. 그래, 너무 좋으세요. 제가 예.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정말 많이 배운 선배님이고 또 동료였고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우애가 좋았어요. 대변인실 분위기가 그때 제일 좋았어요. 사실 진짜. 네, 그래서 네. 우리 강민석 대변인님이 있었을 때 양평의 부모님 댁이 있어요. 강민석 대변인님 네. 부모님. 그래가지고 저희 주말에 금요일 날 퇴근하고 금토 1박 2일로 저희 대변인실 직원 모두가 가가지고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만두 이렇게 빚어주신 만둣국이랑 막 이렇게 먹고 막
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여튼 그게 굉장히 힐링되는 시간이었던 게 기억이 굉장히 납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양평으로 연락 왔어요. 저는 아니, 그때 양평이었어요. 저는 직업병이에요. 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비리 캐러 가셨어요? 저도 양평. 양평하면 무조건 우리는 양평 3대미리. 양평 때 그러니까 양평 그래서 한 두 번 갔었거든요. 네. 강석 대변인 그때. 네. 그러니까 저도 요새는 양평을 다른 목적으로 가서 네. 그 힐링이었던 장소가 이제 범죄를 찾아내는 곳이 됐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양평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양평에 딱 양평을 목적지로 가는 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임세훈 소장님도 한 열 번, 저도 한 열 몇 번 지금 양평을 최근에 양평 3대비 밝혀내니라고. 양가평 사실, 양가평 놀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힐링의 장소가. 그렇지, 양평 가평 우리가 양평 양평 가평이라도 하고 거기 뭐 옆에는 창명. 청평, 예. 그 다음에 또 강평, 예, 대성리, 예. 뭐 정말 MT도 많이 나와요. MT 계절, MT, 예. 예. MT 장소, 예. 그립네요, 참. 맞습니다, 옛날에. 그립습니다. 다시 이제 또 이제 아, 저 북콘서트 얘기 잠깐 드리면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셔서 제 책도 그때 아니면 못 사는 거 아니냐라고 문의가 많이 와요.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 메시지 등등으로. 그래서 제가 안내를 인터넷 교보문고나 뭐 알라딘 그 네이버 가면 또 저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구입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많이 많이 구매해 주세요. 아, 그리고 그거 네. 네. 그리고 그때 온 사진을 한번 조금 그러니까 볼게요. 사진 네, 네. 못 보신 분 물론 영상도 다 있지만 그 네. 사진을 그때 저희 친한 또 동료가 사진 또 예쁘게 야, 잘 찍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원종 지금 후원 회장이십니다. 이원종 배우님. 네. 이원종 배우님이 후원 회장으로 해주셨고 축사 해주셨고 또 우리 MC 장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MC 장원 그리고 오창석 우리 그 평론가 또 오셨고 이제 박지훈 변호사도 축사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안진구 소장님 사진도 나옵니다. 아~ 지금 박시덕 평론가님이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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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우리 또 이광수 대표 아까 잠깐 3프로 정프로님 지나가셨고 야 이게 전 너무 재밌었어요. 이 사진 보고 그랬네요. 책을 입에 물고 사진을 그랬네요. 찍고 계시더라고요. 누구시죠?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시네요. 누구예요? 저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사진 너무 봤는데요. 아 누가 찍은 거 이거? 와, 도찰했네요. 도찰했습니다. 아, 책을 너무 사랑했던 건가요? 아, 책을 입에 물고 책한테 사진을 책한테 뽀뽀를 한 거예요? 아, 감히 땅에 내려올 수 없다. 그게 아니고 사진을 잘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 책이 계속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네, 사진도 발굴해주셔서. 예. 자, 잠시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좀 그려봤는데 네, 다시 네. 아까 호남 정치 이야기. 아니 제가 그거 네. 전에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 오늘 청와대신 거 다 하세요. 아니 네. 청와대 최초로 제가 문 열고 들어갔다고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안전 네. 담당관도 초대 국민안전 담당관 그렇죠. 아닌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그렇죠. 처음에 17년에 저희는 이제 인수위가 없이 탄핵으로 들어간 첫 번째 이제 탄핵이 없이 진짜 인수위도 없이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문 열고 들어갔을 때는. 정식적으로 맞아. 지금 400명의 직원이 세팅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고 처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 이명박근혜, 박근혜 정권이 그냥 버려놓고 간 청와대였습니다. 지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청와대가 들어갔더니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사회혁신수석실 막 문 열고 들어갔을 때 한 4명 들어갔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부도 내고 도망간 사무실 같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 청와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정말 이게 이래도 되는가 나라가 그렇게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게 박근혜 정권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촛불로 국민들이 만들어준 정권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청와대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네. 국가대회의 신인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들어갔던 초기의 멤버들은 잠 못 자고 6개월 이상 세팅을 하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피나게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진짜 고생하셨다. 근데 그렇게 그렇게 나라를 망쳤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정부 요직에 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또 이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피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명박 박근혜 때 국정농단 네. 저질렀던 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또 돌아와 또 다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 다시 정권을 잡을 때 또 그러한 정권을 또 다시 물려줘서 다시 또 그러한 청와대를 그러한 국정 컨트롤 타워를 또 물려받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덜컥덜컥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 여러분들 정말 더 자세히 봐주셔야 되고 힘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다 목전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그 검찰들
예전에 똑같이 했던 것들 지금 이제 여실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매번 해왔던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 검찰부터 시작해서 이 극악무도한 정권들 몰아내면 이제 정말이지 마지막 기득권 타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을 모아서 정말 싸울 수 있는 전사들 이번 총선에서 힘을 모아주셔서 이번 국회에서는 정말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서 퇴진시켜주면 국민들이 뽑아준 올곧은 선출된 권력들이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더 힘을 모아서 네. 그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투표해 주십시오. 그렇죠. 네. 정권 교체, 사람 교체. 맞습니다. 정책 교체, 가치 교체. 네. 박수 한번 박수 들러나갑니다. 사실 저는 지난 총선 제가 이 발언으로 문제가 됐었었는데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다라고 말을 했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 때. 100% 맞는 말씀. 근데 지금 같은데요? 보면 지금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도 안 틀렸죠. 하나도 네. 틀린 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준석 당대표 마저도 양두 구육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 당시에 김건희 씨가 내조만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걸 믿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투표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찍으신 분들도 있어요. 찍으신 분들도 있었는데 네, 지금 보십시오. 디올백 같은 거 턱턱 받고 맨발로 무슨 자세를 안고 막 가르침을 탁탁 뱉는 그런 행위들을 그때 보였으면 과연 어떤 국민이 이 투표를 했었을까요? 절대 저는 이길 수조차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 국민은 속인 거고 윤석열 그 당시 후보 독도를 이렇게 내비둘 겁니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후쿠시마 내비두는 게 아니라 버리려고 합니까?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펑펑 틀어도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런 등등의 뭐 예를 들어 엑스포 저렇게 돈 팍팍 쓰고 막 해외 펑펑 나가고 아무 성과 없고 경제 막 폭망하고 대책도 없고 그리고 본인 맘대로 하고 이해 충돌적인 김건희 특검법마저 거부하고 이런 거 알았으면요. 저는 지금의 그 2번 찍었던 분들 안 찍었을 거로 봐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대선 속인 겁니다. 국민을. 그래서 저는 이 속인 거를 빨리 되돌아가야 된다.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이 거짓말했던 이 정권을 반드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돌려놔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침대 축구만 하고 저기 못하기만 바라는 분들 가면 절대로 전 안 된다고 보고 반드시 개혁하고 이 윤석열 정권과 대차게 싸워서 어떻게든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두 분이 네. 생각하니까 혁신과 퇴진이라는 모임도 같이 만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와, 그 모임은 제가 최근에 민주당 포함하여 범진보 개혁 세력 중에서 생긴 모임 중에 가장 주목받는 모임이고 가장 마음에 드는 모임이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일체 저는 이제 출마자가 아니니까 관여를 안 했는데 어느 날 김종욱 박사님, 정재욱 전 안전 담당관님 그다음에 임세선 뭐 모여갖고 우리 부순찬 박사님 유명한 네네, 분들 다 네네. 모여가지고 열심히 꾸리셔가지고 혁신과 퇴진 안으로는 민주당 혁신 퇴진과 혁신 아 죄송합니다 퇴진과 혁신 확실히 조지훈이 아닌 티가 납니다 밖으로는 윤석열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고 네. 안으로는 민주당의 가열찬 혁신을 통해서 정말 당원과 국민들과 지지랍도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으로 당내 민주주의 네. 그다음에 당내 기득권 타파 민주주의 신을 그리고 밖으로는 정말 윤석열 한동훈은 대차게 싸우는 정말 18분인가요? 네, 18분입니다. 네,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에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네, 더민주혁신회에 겹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이 네. 있죠. 네. 그다음에 정치개혁 모임 새로에도 네. 일부 겹친 분들 있는데 근데 이렇게 민주당이 이런 걸 의견 그룹이라 그러죠. 정파 이제 네, 전통적인 네. 정파가 아니라 막 정파 간에 분열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의견 그룹 굉장히 뜻 있고 행동하는 신인 그룹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럼 네. 민주당이 잘 DJ도 그래서 젊은 피를 엄청 승인했잖아요. 능동적으로. 그런데 네. 지금은 현역 의원들이나 다선 의원들이 기득권과 구태로 똘똘 뭉쳐갖고 신인들이 진입을 오히려 방해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꼰대 정당 완전히 60대들이 주도하는 낡은 정당으로 비춰지는 면이 네. 있어요. 2030에는 인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 고쳐야 맞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총선 대선 때 2030들에게 민당 계속 낡은 이미지, 구태 이미지면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지금이야 지지율 많이 앞서는 거 나오지만 실제 선거 가잖아요. 굉장히 5대5로 달라붙잖아요. 우리가 네, 여러 번 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혁신해야 되고요. 인물교체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도 논평을 좀 해봤고 저는 이제 우리가 벌써 한 시간이 됐는데. 그랬네요. 네. 예, 한 시간 5분이나 됐어요. 우리 정재혁 담당관님. 빨리 갔네요. 국민안전 담당관한테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 재난안전 맞습니다. 안 생기도록 네네. 애써서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대형 참사 네네. 많이 줄여갔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국민안전 담당관의 역할이 지금의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있었다면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거 네. 이태원 참사는 없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저도 말하고 싶어요. 사전에 조심조심하고 꼼꼼하게 체크리스트 했으면 어떻게 네,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한동훈이 나쁜 놈 이태원 특별법 국민을 분열시킨대요. 아니 무슨 국민을 분열시킵니까? 와 저는 가만 안 둘 겁니다 여러분. 국민 분열의 아이콘이 본인과 김건희 씨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 보죠? 김건희는 입에 못 올려요. 네. 김건희를 왜 김건희라 말 못합니까? 내재적으로 접근하면 홍길동은 아빠가 아빠 말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독일에서 항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과 도이치예요. 네. 그 김건희 한동훈은 머릿속에 김건희는 이름이 없어요. 못 올려요. 그냥 모든 특검법이 도이치 특검법 이름도 못 올릴 만큼 그렇게 그렇게 친한 카톡 친구죠. 친하고 그렇죠. 꼼짝 못하는 사이고 그래서 김건희 집사가 아니라 김건희 급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안 된 당당한 시절에 제가 잠 못 자고 고생을 내가 봤거든요. 네네. 모임을 해야 돼 나라. 왜 안 오세요 그러면? 국민안전 담당관이 지금 잘해줄 수가 없다. 이건 제가 실화니까 고향 조금 그래도 한 3-4분이라도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020년이었죠. 이제 한 2년여 동안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다가 대통령님이 처음으로 이제 안 되겠다. 청와대 내 안전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2020년 1월 8일자로 국민생활 안전 담당관이라고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참 엄청나게 무거운 자리였죠. 그렇죠. 국민생활 안전 담당관. 청와대 안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청와대가 이제 모든 안전을 책임지자. 근데 주요하게 산재, 교통사고 사망자, 자살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한번 줄여보자. 왜냐하면 예, OECD에서 예. 압도적으로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안전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진단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20년 1월 8일입니다. 근데 일복이 타고났는지 2020년 1월 28일 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와, 맞아. 대시자마자. 20일 만에. 예. 그런데 청와대 내 코로나 담당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담당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전혀 생각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총괄 정부 총괄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마스크 대란, 그다음에 맞아. 우한의 교포들을 데리고 와서 예. 아산 진천에 격리시키고 치료시키는 것까지 일복은 타고 났었죠. 그때 막 처음에는 반대하는 분도 있었고 그렇죠. 설득도 설득, 하고 아산 진천 내가 들고 예. 모시고 와서 아산 진천에 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예. 그래서 코로나 총괄도 하고요. 그런 역할도 하고 여기저기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거는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래서 교통 문화가 특히나 이제 교통과 관련한 안전 문화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그렇죠. 해내셔야 되고 예. 자살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윗단에 지금 윤석열 뭐 자주 하는 게 그겁니다. 윗단에 대통령 중심으로 무슨 자살 뭐 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하고 많은데요.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랫단에서 가장 자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자살 보호하고 있는 요양사들 이런 분들이 처우를 개선하고 그분들의 로얄티를 살려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재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지역에서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계속 매뉴얼을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안전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동해 산불 났을 때 그 장관 있죠. 소방차가 일렬로 쭉 서가지고 네, 산북으로 갔을 때 전국에서 갔죠. 그렇죠. 전국 동원 체계를 네, 제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그때, 다 그때 굉장히 네. 긍정적 평가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예. K-방역, K-안전 네.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 청와대가 책임진다. 이런 것들로 국민 안전을 책임졌던 사례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당연히 그 국민생활안전 담당관이라는 직책은 없어졌고요. 사고가 나서 뭐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그게 참 너무 안타깝고 이런 나라는 진짜로 이런 정부 운영은 듣도 보도 못한 진짜 역대 최악의 정부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 최악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요. 정말 어느 분도 이렇게 말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얘기할 정도만큼 100% 팩트입니다. 예, 정말 네, 최악의 이명박 정부다. 박근혜 때 저는 물론 그때도 저는 투쟁도 하고 고발도 하고 참여연대에서 열심히 싸웠지만 그래도 이러진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만약에 그 네, 당시에 날마다 나쁜 이명... 일하고 날마다 거짓말하는 나빴죠. 예.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에 그 부인? 제가 성함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예. 그분이 만약에 이렇게 가방 받는 장면 나왔으면
그래도 나가서 사과라도 합니다. 아, 사과했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촛불, 예, 저희가 촛불 집회했을 때도 사과 두 번 말로도, 예, 말로도 미안하다고는, 예, 말했고요. 내곡동 특검도 받아들였잖아요. 사주 특검, 예, 그리고 사주 사기 사건 특검도 받아들였잖아요. 세월호, 세월호로 그 수많은 우리 피눈물 나는 생명들 잃었을 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사람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눈물로 쇼라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라도 안 해요. 지금의 정권은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갑자기 튀어나온 정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통해서 단련돼서 뭐 권력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 아니고 선출되지 않았던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뒷단에서 오랫동안 바지를 내세워서 뒤에서 작동을 했던 아주 오래된 기득권 카르텔 권력들이었어요. 예.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 카르텔이 위에서 계속 많이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 다 걷어내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걷어내버렸죠. 기무사 걷어내버렸죠. 다 걷어내고 마지막 남아있는 검찰개혁을 하려고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뒷단에서 좌지우지했던 애들이 이제는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마지막 권력이 튀어나왔고 그 뒷단에 기득권 권력들이 나와서 갑자기 전면에 나서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마지막 남아있는 권력, 이제 뒷단에 있던 권력들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 뭔지 국무위원이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무위원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모르니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들도 모르고 그런 처치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마치 어떤 정당의 약간 부대변인 듯이, 네, 말한 듯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당 급사. 정당 급사. 그렇죠. 정당의 그 앞잡이 쌈꾼. 그냥 시비 걸고 시비 걸어 다니는 사람. 난 국민의힘당 시비 거는 인간. 그렇죠. 시비 그렇죠. 터는 인간이라고 하나요? 진짜 요새 나는 한동훈 장관, 네,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죠. 이제 장관 아니라. 너무 표정이랑 이 태도랑 이 몸짓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막 지금 막 뭐라지? 막 지금 뿜뿜이라 되나? 연예인이야. 어, 뿜뿜 막 난리 났어. 자배망상. 어, 그다음에 이러면서. 그다음에 또 뭐가 그다음 그 아니 난 인사할 때 인사할 때 자아놓지 자아놓지 지금 자아놓지.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우리가 마약과의 전쟁이 있는데 본인이 지금 막 약간 마약 막 먹은 것 같아요. 막 뽕에 취했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취한 것 같이 인사할 때 보세요. 인사할 때 막 이렇게 인사할 때 네, 이런데 나 너무 웃긴 거야 이분이. 저 대체, 네, 보면은요 이게 하나도 그러니까 나 멋있지? 봤지? 나 멋있지? 엄청 멋있지?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나 잘 나가. 나 인기 많어. 이런 거 티내고 약간 유치한 그런 거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새 보면은 그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 난 이분이 그렇게 생 지랄해도 지지율 하나도 안 올랐어요. 국민의힘 지지율 이번에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 32%, 국민의당, 국민의힘 30% 더 낮아요. 더 낮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기자들이 물어보면 진작에 답변 되는데 이번 공천은 제가 합니다. 막 까닥까닥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윤석열 똑같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근데 본인은 멋있는 말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되게 멋있는 줄 알아. 본인은 벌써 딱 진정성이고 가볍게 내뱉는구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느껴버리잖아요. 네. 아, 그 진작 웃긴 게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키 높이 구두 신고 막 키 이렇게 올려가지고 까치발 듣고 사진 찍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 솔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다 꾸며져 있고 뭔가 더 씌워져 있고, 네, 뭐 다 거짓이고 막 뭐 왜 그럽니까? 이제 본인 그냥 내가 키 큰지 안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있으면 되지, 굳이 또 이거를 뭐 키높이라고 하는데 뭐 언론에서 보니까 키높이 신발 신고 이렇게 까치발 꽁랑 들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진 찍을 때 키가 작으니까 까치발 많이 해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존형, 생계형 까치발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키가 작아 보이면 그 이미지라든지 나중에 혹시 먹고 사는데 문제 될까 보네. 한동훈 키도 크다면서요. 아니 뭐 181이라면서 내가 한번 가봐서 한번 서보게. 170이란데? 170이야. 아니 아무튼 180까지 안 되면 170대인데 근데 이미 구두발도 높여놨다면서요. 구두가 이만하다고. 네. 무슨 그러면, 하이힐이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근데 까치발은 뭐냐면요. 지보다 더 키 큰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무조건 대빨. 그러니까 과대망상과 자아도취와 그걸 또 뭐라 그러죠. 자기를 최고로 뭐 있던데 심리학 그 이런 게 있어요. 네. 약간 그 동물 중에, 네, 되게 약간 되게 뭐 이렇게 약한 동물인데, 네, 몸집 크게 부풀리면 자기가 센 줄 아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키 커 보이면 자기가 그러니까, 센 줄 아는, 예, 그런 건데 너무 유치해. 저 나중에 한동훈 그 위원장 옆에 내가 한번 서보려고. 그럼 제가 정확히 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167이거든요. 그러면 딱 가면 대충 사이즈 나와요. 남자들 보면. 근데 넌 너무 유치해서 요새 한동훈 위원장 보는 재미에 살아 요새.
그 유치한 게 너무 재밌고 네, 웃겨. 네, 너무 관종이어가지고 그냥 관심 끊어버리면 좋겠어요. 관종은 임세연이죠. 네. 관악의 종달새 임세연입니다. 아하. 오, 아니 근데 저희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요? 6시 50분에 시작했는데 칼같이 시작했는데 아하. 7시 50분 8시 그랬네요. 벌써 75분이에요. 75분. 그러면 8시 10분에 딱 끝내는 걸 하고 네. 정재혁 행영 담당관님께서 광주 색깔 올라오셨으니까 네. 하시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네.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와. 아니 하나도 못 나 이렇게 준비하시면 처음 봤어. 안진걸 TV 참고 자료 한단어 못했어. 하나도 안진걸 TV 정재영 하나도 못했어. 마무리 정재 후원 홍보 아니 하나도 못했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고 후원 홍보도 하시고 우리가 임세정이랑 제가 선물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많이 다니시니까 아주 몸에 좋은 치약까칫솔 이빨 닦거라 이빨 닦거라 냄새 난다는 거예요 뭡니까 냄새는 안 나지만 나 이빨 닦거라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이빨 닦거라 가난하니까 그리고 감사합니다 임세훈 소장 책 한 권 더 드리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주세요 책 좀 주세요 예. 예 다시 한번 홍보도 하면서 예 임세훈 식당으로 오세요 알라딘 인터파크 네. 교보문고 다 판매하는 데 출연료 딱 두 개 이렇게 드립니다. 출연료가 저거야. 드리고. 이게 밥은 사드리고. 가는 네. 길만 이제 집만 되는 거 아닙니까? 임세훈 식당인데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 임세훈 식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 야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고 야 이거 대단하더라고. 임세훈 식의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 저는 이렇게 전혀 이해관계 없고 물론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의 노하우 있고 오래된 경륜 있고 이런 분들이 당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말씀드렸듯이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버렸고 그 뒷단에 다 모여 있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해보지도 않았던 자리에 앉다 보니까 국민들도 지금 희한한 모습을 많이 보고 계세요. 이 사람들을 정말 밀어내기 위해서는 전사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사들이 필요한데요. 경륜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도 당에 많이 계시고 그분들도 다 출마해서 기량을 보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맞고 눈높이에 맞고 지금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그런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와서 싸워야지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분들은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싸울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렇게 보고 매번 출마가 습관인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에도 나왔다. 총선에도 나왔다. 근데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선은 헌법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지방은 지방에서 정치 출마가 습관이었던 분들이 혹시 있나. 예. 그리고 많이 계시죠. 그렇죠. 네. 그다음 공직에 좀 오래 계시다가 물론 진짜로 열심히 했던 공직에 있다가 공직에 있었다는 것만 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공직에 있다가 마지막에 할 게 없어서 퇴직해서 이제 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런 분들도 정확히 좀 판단을 해 주시고요. 정말 정체성 그다음에 가지고 있던 헌신 이런 연락들 정말 보셔가지고 이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싸워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소명의식을 갖고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예산이 짜여지고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국회 보내서는 안 된다. 정확히 보시고요. 조금만 더 너무 진저리가 나시더라도 정치가 진저리가 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지켜봐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4월에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네. 아니 뭐 지금 임세훈 식당 TV 홍보하려고 임세훈 식당 TV에 들어갔는데 볼륨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임세훈 식당 TV 지금 5만 명 되기 길목에 있습니다. 정적 지금 담당관님이 열변을 토하는 사이에 49,700명에서 180분이 49,800명 늘어났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180분만 더 계시면 오늘 이제 5만이 됩니다. 네. 오늘 5만 돌파하겠다. 오늘 5만 돌파해주십시오. 지금 안진걸 TV 인사이트 TV로 보신 분들 임세훈 식당 TV 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우리 자매 TV 중에 뉴스백 TV도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뉴스백 TV, 뉴스백 TV에서도 가주시고, 네. 그다음 정재혁 TV는 아직 생방송이 안 되던데, 네. 정재혁 TV가 딴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작은 거인 정재혁 TV, 작은 거인 정재혁 TV, 네. 여러분 지금 구독 좋아요. 임세훈 식당 TV와 작은 거인 정재혁 TV 구독 좋아요를 5분간 캠페인을 해서, 네. 임세훈 식당 5만 명 되면 방송 마칠까요? 아 네. 그럴까요? 아니, 그러시죠? 아니 언제까지 안 끝나나요? 180분 필요합니다. 180분. 네. 180분. 아 그리고 네, 구독자 네. 여러분. 아 저 그거 저 정치 신인들은 네. 후원이 많이 필요한데. 네. 네.
아 진짜 후원 예비후 등록하면 그때나 후원 예비후 다 등록됐습니다. 어 지금 됐네요. 그러니까 농협 계좌 나왔네요. 후원이 네. 다 되는데요. 네. 혹시라도 조금 2만원 이상인가요? 만원 이상인가요? 후원을 조금씩 힘을 주시면 그게 많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10만원까지는 아, 100% 돌려주기 때문에 100% 환급이 됩니다. 개인 재정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10만원을 정제 후원에 냈다. 10만원 요새 후원을 냈다. 그러면 10만원 연말에 돌려줍니다. 네. 그렇죠? 자기가 낸 세금에서. 맞습니다. 세액공제. 이건 세액공제라죠? 네. 네. 저는 오늘 예비후 등록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이제 후원의 계좌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임세현 식당 TV가 전혀 수익 창출이 1도 하지 않는 그냥 무수익 채널이다 보니 슈퍼챗 어떻게 쏘냐, 뭐 후원을 어떻게 하냐 하는데 이제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임세현 식당. 네, 임세현 식당. 책 사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책 사면 제가 인세를 이제 그렇죠. 초정의 인세가 되어오기도 하고. 되는 거니까 성급한 네. 문제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판매니까. 제가 월요일에 후원의 계좌가 만들어지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과 애정을 담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꿈나무들한테는 네. 큰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후원회장이 이원종 배우님이 제 후원회장님이시죠. 제 후원회장도 말씀드릴게요. 제 후원회장 정말 제가 첫 2012년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갈 때 제가 국회 신계륜 국회의원님 보좌관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민주투사 민주당 네, 의원님. 제가 그 국회 지금 성북에서 국회의원 사선하셨던 신계륜 국회의원님이 기꺼이 제가 처음으로 정치 입문회 때 맡아줬던 의원님이신데요. 말씀드렸더니 기꺼이 후원회장 해주 후원회장 안 해주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기꺼이 해주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후원회장 처음에 맡아주셨... 국회 비서관이 신계륜 의원님이셨거든요. 신계륜 의원님이 맡아주셔가지고 신계륜도 정말 모시기 힘든 분으로 정평이 나 계십니다. 근데 신계륜이 사선을 하셔가지고 신계륜 출신 보좌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다 하나같이 다 신계륜 보좌관 들어가면 한 손을 잡고 너 왜 거기 갔니? 한숨을 쉬.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 다들 근데 그 거기를 거쳐갔던 방에 있는 사람들 다른 데 가면 노 대통령이 그 말씀하셨다더라고요. 네. 그 신계륜 의원 보좌관이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다 신계륜 의원 보좌관 출신들 일 잘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트레이닝이 확실히 될 정도로 네. 항상 신계륜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노심초사해라. 그래서 항상 거기서 배웠던 게 있어서요. 신계론이 보자, 그러니까 저 후원회장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후원이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방송을 통해 우리 이원종 대배우님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함세웅 신부님도 예. 후원회장 맡아주시긴 했나요? 아, 조금 얘기 중인데 예. 일단은 함세웅 신부님을 제가 뵙기가 아직 한번 뵙고 뵙기가 어려서 한번 연락 한번 드려보고 후원회장이 아니더라도 뭐 그 영상이라도 한번 응원 영상이라도 제가 한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여기저기 그 우리 같은 저희 같은 정치 신인에 대해 힘을 많이 보태주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정재혁 우리 후보님도 그런 응원 많이 받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벌써 오늘 시간이 70분이나 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분위기 안 하거든요. 네, 너무 많이 했네요. 80분을 했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합니까? 벌써 이렇게 안 합니다. 먹고 지금. 보통 60분 안에 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이렇게 하셨나요? 예. 오늘도 제가 광주에서 70분. 멀리서 네. 오셨고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저희가 말씀 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재혁 후보님도 광주에 계신 분들 계시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까 그 말씀 하신 그 후원 계좌에도 많은 정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해야 네, 마무리 되겠죠? 마무리 한마디 하시기 때문에 네. 인사 작별 인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광주 광산 을에서 출마 준비하고 있는 내비후보 정재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치 제대로 혁신하려고 하는 정재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 정치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정치인들한테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 정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한테 이해관계 없고 제대로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정치 제대로 혁신해보겠습니다. 정재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박윤근 정재혁TV 유튜브 제가 임생식당TV 안진글TV 인사TV 올리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장근 정재혁TV에도 힘을 실어주시고 아까 후원에도 힘을 실어주시고 정재혁 후보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임생사장님 오늘 마무리 예,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늘 식당 주인장이시니 금요일이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예비후보 등록도 돼서 이제 예비후보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우리 정재혁 후보님이 광주에서 올라오셔서 저희랑 같이 또 방송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항상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정치의 시간이 됐고 이제 경선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소문 많이 내 주시고 주변에 광주 강산 을입니다. 을. 아, 저도 을인데. 광주 강산 을의 정재혁. 정재혁. 관악을의 임세은. 자, 양천 을의 김영문. 하을이네. 아니, 오늘은 형문형은 그냥 깼다는데요? 깼다는데요? 제가 깼다어요. 깼다어요. 밥 사러 와야 돼. 그러네요. 지금 뭐가 엄청 됐어. 깼다는데. 김영문 우리 비서관님 나오지도 않고 지금 몇 번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부 을입니다. 자, 을끼리 모였어요. 아,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인분들 계신 분들 있으면 꼭 소개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금요일에도 좋은 밤 보내시고 이제 주말에도 평안한 주말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관악을에 늘 돌아다니고 있으니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관악을에 아무 때나 오시면 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저를 보실 수 있다라고 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팬들이 뭐 보시고 엄청 댓글 다시면서 지나가다가 봤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있는 곳은 신원시장 근처 그다음에 디지털 벤처 서울대 그 미림여고 밑에 있는 사거리 그쪽 그리고 신림 사거리 근처 난곡 근처 등등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니 신대방역 근처 이쪽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오셔서 음료수도 갖다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진 찍어 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말이 너무 길었네요, 마무리에. 내 선거가 되니까. 많이 길어져.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5만 명 주말에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이제.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잘라버렸어요. 4만 8,000명. 임센티비는 49,800명. 그래서 이제 안녕일 TV 15만 명, 인생 TV 5만 명이 제 목표입니다. 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정재혁 TV가 현재 책을 만들 건 아직 35명. 근데 시청 숫자는 엄청 많아요. 막 2,700분, 832분 그 사이에 36명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거인 정재혁 TV까지. 예, 그리고 이제 여력대신들의 우리 인사이트 TV, 뉴스맥 TV까지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또 함께 가는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유튜브 네트워크들 정말 고맙고요. 덩디 PD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마지막 하실 말씀 좀 하시고요. 덩디 PD님. 끝내셔야 돼요. 아, 빨리 끝내. 덩디 배가 PD님, 고프답니다. 고픕니다. 밥 사줘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광산을의 정재혁 예비부님 관악을의 임세은 예비부님께 박수 한번 뜨겁게 차드리고 안녕 TV 인사이트 TV 뉴스백 TV 공동방송, 아, 임센식당 TV 공동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